아, 상쾌한 아침이에요.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. 어이구, 일어났나? 윤택 씨! 아니, 해가 중천에 떴어. 아니, 좀 쳤어요. 야, 역시 이런 데서 자야 그렇지. 제맛입니다. 아유, 좋아. 맞아. 아유. 우리 탁구 나는데 칠까? 운동, 아침 운동을 좀 해야지. 아침 운동으로요? 예. 아, 좋죠. 예. 아, 야, 이 탁구 오랜만인데. 그래요? 나도 지금 언제 쳤어 이게. 예, 다들 하는 말이죠. 자자자, 몸 풀고 예, 제대로 한번 쳐보죠. 빨리 쳐요. 이게 원래 선수들이 이걸 하더라고요. 아, 아 이거 뭐 어디서 본 것만 해가지고 진짜 어디 갔어? 아이고. 아니 넘어갔네. 야. 자 아침 운동으로 아 좋은데요? 야. 야 형님. 아 자세 좀 나오시는데요? 그래요? 이제 뭐 내기 한번 할까요? 10점. 뭐 하게? 뭔 내기? 딱밤 내기입니다. 이거 딱밤 3개. 이거 센데. 아 저도 만만치 않아요. 자 딱밤을 건 사나이들의 진검 승부. 자 과연 누구 이마에 불이 날지 지켜보죠. 이제 안 속아요 이제. 빨리 해요. 아이. 어 개 1대요. 아, 네 2대요. 3대요. 아, 이거 찍었어야 되는데. 어, 이제 몸 좀 풀리셨나 본데요? 마지막이에요. 네? 1점 먹으면 벌써? 예, 네, 1점 하면 제가 이기는 거예요. 네. 오! 아이고. 오! 11대 4. 오! 아, 형님. 네. 아, 어느 정도 이게 해야 뭐 제가 뭐 맞춰 드리죠. 아, 이거 몸이 아직 덜 풀렸어, 이게. 딱밤은 어쩔 수 없습니다. 아. 아. 큰일 났네, 이거. 저 1세트 일단 딱밤으로. 아, 이거 머리가 아파요, 이거. 어저께 잠을 못 자가지고 저 살살 뗄게요. 예. 아. 어! 아. 하면 돼, 하면 돼. 한 번 더 오케이. 자자자 이번엔 봐주기 없습니다. 예. 이거 복수 좀 해야지 안 되겠네. 야 봐주는 거 없어요. 예. 오. 이야. 아유. 아 1대 1. 어이구. 들겠다. 아. 자자자 동점인 상황 이제 승부를 가를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. 아이고 너무 올렸네. 너무 너무. 아 한숨 잠 일어나야지 이거 저렇게까지. 아, 아니 그렇게 그렇게 어디가 있어? 어, 어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. 형님 이기셨어요. 자자자자 자연인 목표물에 정조준하시고 예. 사이좋게 1대1 뭐 예 훈훈하게 됐네요. 잘 됐어요. 요걸 가지고 어디 가십니까 형님? 아 여기서 좀 뭐 좀 네. 만들려고. 요 뭐 만드시려고 재단을 다 해놓으셨네요? 네 내가 이거 다 잘라놨어요. 뭘 만드시려고? 아 모종을 좀 만들려고. 네? 모종. 모종? 어저께 얘기한 네. 천삼. 천삼? 네. 모종을 심는? 네. 틀이죠 틀. 네. 예, 이 구하기 어렵다는 귀한 약재인 만큼 삽목판까지 따로 만들어 봅니다. 이렇게 자 됐습니다.
일단 일단락 됐어요. 이거하고 네. 상토하고 섞어서 섞어가지고 여기다 이제... 부으면서 섞는 거예요? 그래도 되죠? 서씨 돌아 흙부터 신경 쓰는데요. 마사토와 상토를 이렇게 섞어줍니다. 아따 좋다. 형님 이렇게 하면 뭐든지 다 잘 자라겠네. 이게 귀하니까 네.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줘야 그렇지 최상의 조건. 여기 싹이 아, 나오고 있잖아요. 이렇게. 이렇게. 여기 잘 싹 떨어지면 안 돼요. 예. 많이 쉬었는데? 몇 개 돼요. 요천삼은 다양한 효능이 있지만 혈압을 조절하는 데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. 우리 어머니도 예. 나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. 예. 혈압 때문에 돌아가셨어요. 아, 그러셨어요? 그래서 나도 또 유전적으로 혈압도 높고 그래서 이렇게 키워서 좀 한번 그렇죠. 미리미리 예방해야죠. 이렇게 눈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. 요만큼 하나 자르고 이 책으로 귀동냥으로 들은 최상의 번식 방법은 삼목이라고 해요. 아, 자, 그 결과가 좋아야 할 텐데요. 아이고 다 됐네. 아주 다리미도 아주 다려놓은 것처럼 아주 반질반질. 아이고 잘 됐어. 윤택 씨가 심어서 잘 자랄 거야. 잘 자라야 되는데. 설레임을 선사할 또 하나의 연구 단지를 완성하고 자 이제 밥 먹어야죠. 장떡이라고 내가 어릴 때. 장떡이요? 어. 된장 장떡이요? 어. 이게 장떡은 뭐 고추장 장떡으로 생각하잖아요. 예. 예.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. 고추장 장떡. 된장게떡은 먹어봤어요? 요거? 아니요. 안 먹어봤어요? 예. 그거 어릴 때 잘 살았었네. 그럼 왜? 어릴 때하고 시기 때가 좀 다르잖아요, 형님. 저랑 한 30살 차이 나시잖아요. 어릴 때 예. 우리 어머니가 반찬이 없으니까 이걸 많이 해줬어요. 아, 들어갔습니까? 네, 근데 이게 된장을 이렇게 많이 넣으면 안 짜, 이거? 그러니까 짜게 이게 옛날에는 이걸로 반찬을 다 하는 거예요. 아, 그게 반찬인 거예요? 아. 이 산에 사는 즐거움 중 하나는 아련하기만 했던 추억을 다시 마음껏 느낄 수 있다는 것. 그렇죠. 그중에 식사 시간에는 유독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짙어집니다. 아따, 야! 야, 반죽에 공 들이시더니 진짜 시골에서 앞집에도 수제비를 하고 우리도 수제비를 하는데 엄마가 먼저 했어요. 그럼 누구야 불러. 그러면 네가 한 그릇 퍼왔고 그러면 또 좀 있으면 우리 이제 먹고 났잖아요. 앞집에서 또 수제비를 끓였어요. 그럼 또 누구야 불러 가고 받아서 또 먹고 옛날 어머님이 해주시던 그대로 시금밥. 어렴풋이 내리에 남았던 어머니의 맛을 그대로 오늘의 밥상에 올려놔 봅니다. 아 좋다. 아이고 군침이 도네 진짜. 우리도 할머니가 끓여주셨던 그런 맛 같아요. 그래요? 예. 네. 장떡 한번 먹어볼까요? 아, 된장으로 만든 장떡. 흔히 아는 고추장 장떡이랑 비슷할 거 어때요? 아이고 진짜 반찬이네요. 저는 그냥 부친 게 생각하고 그냥 확 베어 먹었더니 야 진짜 반찬이네 반찬. 은택 씨는 지금 어머니 살아계시죠? 아니요 어머니 돌아가셨어요. 어머니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우울할 때 네 그럴 때 눈물도 나고 그래. 그럼 네. 보고 싶고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꿈에 나타나면 그렇게 좋더라고요. 저는 한 번도 안 나타났습니다. 서운하시네. 대신 뭐 어머니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저 수제비, 김치 수제비죠. 이런 걸 대신하는 거죠. 자린에게 사는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어머니의 품일 겁니다. 은택 씨랑 네. 한 이틀 동안 이렇게 네. 참 너무 즐거웠어요. 내 생에 제일 즐거운 거예요. 아, 그 형님 이틀 동안 아주 그냥 크게 웃는 얼굴이 머릿속에 싹 지나가네요. 네. 은님. 하여튼 즐거웠습니다. 아이고.